자, 지난 시간에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404페이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인 하수 처리 설치 기준입니다. 408페이지. 자, 개인 하수 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수 처리 시설하고 정화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수 처리 시설이라 하면 뭐냐면, 정화조가 여기 구분될 게 뭐냐면, 정화조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변기만 들어가야 돼요. 대변기에서 나오는 부유물만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정화조고, 오수처리라면 우리가 세면기 나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나오는 되게 변기에서 나오는 합해서 시설을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화조는 어디? 변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게 정화조고 변기에 나온 물하고 세면기에 나온 물을 합해서 들어간 것이 오수처리 시설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를 두 가지를 뭘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 한다. 그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이두 가지에 다 포함되고 있고, 이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죠. 자, 오수를 배출하는 것은, 배출하는 건물은, 시설은 단독, 공동으로 뭐를,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오수 처리 시설이나 정화조를. 그래서 일일 발생량 5톤, 5 세제곱미터 초과, 5톤, 2톤이죠. 2톤이죠. 2톤을 초과한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걸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는, 하수처리 구역 안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하수처리 구역 안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하수처리는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조가 들어가 있고요. 정화조는 화장실에 나오는 부분만 정화조고 화장실하고 세면기를 합한 게 오수처리 시설이다라고 하시면 됐고요. 자, 그럼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기준. 자, 설치 기준을 보시면 개인 하수처리 설치 기준은 두 가지예요. 공공하수 처리 시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뭐를? 1호, 4호를, 1호하고 4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은 3호에 따라 내부 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하고 4, 1호, 4호는 어떨 때, 공공하수 처리 시설, 그 다음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일일 처리 용량이 2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 단지, 일일 처리 시설이 2,000명 이상인 단지는 정화조를 6개월 이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공 하수 처리나 공공 폐수 처리 있다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네 번째 한번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요. 일일 처리 대상이 500명 이하인 정화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 한다? 염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 하수 처리나 공공 폐수 처리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정화조는 내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 청소. 이거 정화조 뭐예요? 아까 변기에 나오는 물, 아니고 부유물이죠. 그래서 거기는 내부 청소를 연에 한번 해야 되죠. 정화조는 반드시 연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오수처리죠. 오수처리는 뭐예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변기, 그다음에 세면기에 나오는 물을 버리는 곳이 오수처리 시설이라 그랬죠. 그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침전물이 있겠죠. 부유물 제거해야 되겠죠.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해서 어떻게 분뇨 수지 운반 업자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수질 오염 지표죠. 화장실에 나오는 부유물, 우리가 세면대에 나오는 부유물, 욕조에서 나오는 부유물에 대해서 이제 지표로 수질 오염 지표가 있는데, BOD가 있고, COD 있고, DO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SV30까지. 자, BOD라 하면 뭐예요?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이에요. 미생물에 의해서 뭐가 우리의 부유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에서 소비된 양을 사학 생물학적 산소 용어로 표현한 게 BOD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COD는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산소 요구라는 게 뭐다? COD다라고 하시면 돼요. DO는 그 오수 중에 산소가 녹아 있는 양, 그거를 ppm으로 나타낸 것 되면 되고, 그렇다는 거는 DO가 높다는 거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DO가 클수록 정화 능력이 큰 수질이다. 쉽게 얘기해서 분해를 쉽게 할수 있다. 그 중에서 DO가 높다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OD, COD, DO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DO는 녹아있는 용존 산소 요구량을 말하는데 이 DO가 클수록 정화 능력이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컴이요, 스컴. 흑컴은 떠오르는 부유물질, 이렇게 갈색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정화조 내에 보면 오수의 표현을 유지되는데 오물 찌꺼기라고 얘기해요. 찌꺼기. 우리 슬러지, 오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오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ppm으로 나타나는 거 슬러지죠. 슬러지. 그다음 as는 폭기 중에 연기성 이게 호기성이 있는데 연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호기성 같은 경우는 산소를 필요하는 슬러지죠. 그래서 폭기 중에 용기되는 유물과 반응하여서 세포 증식하는 솜 모양의 미생물 덩어리를 AS라고 하고요. 그 SV30이라는 거는 정화조 온이가 죽게 되면 1리터에 30분간 가라앉은 상태의 양을 측정한 것을 SV30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스컴, SS, AS, AV30이라고. 여기 이제 60으로 하면 60분간 이제 하는 거는 SV60이라고 합니다. 자, BOD 제거율도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BOD 제거율은 숫자 대입하면, 제거율이 몇 프로 있는지, 유임량이 얼마, 유출수량이 얼마, 계산해 보면 바로 이제 계산되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BOD 제거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급탕 설비에 대해서, 급탕 설비. 급탕 설비에 대해서. 자, 급탕 부하. 급탕 설비는 이제 급탕, 이제 주황난방이죠. 주황난방에 사용되는 이제 급탕 부하를 계산해야죠. 급탕 부하는 킬로와트. 시간당 필요한 온수를 얻기 위해서 소형단 열량을 킬로와트 환산 값을 급탕 부하라. 결국은 급탕 부하는 킬로와트로 나타나야 돼요. 열량은 시간당 킬로 줄이죠. 이거를 이제 환산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급탕 부하는 킬로와트로 나타내는데, 열량은 킬로 줄. 시간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자 보시죠. 1kJ, 1칼로리는 열량을 하면 4.2kJ이라는 거죠. 4.2. 자, 1kW는 860kcal이죠. 그러면 1kW는 어떻게 돼요? 860 곱하기 1칼로리가 4.2J이니까 860 곱하기 4.2하면 36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kW는 얼마예요? 칼로리로 얘기하면 3600이라는 거죠, 결론은. 1kW는 1kg 줄이라고 표현도 쓰고 3600이다라고 칼로리로 따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죠? 급탕 부하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볼 건데요. 급탕 부하 kW로 기본적으로 kW라고 그랬죠? kW로 계산되기 때문에 산식을 다 단위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1kW인데 3600kg 줄이 된 거죠. 여기도 왜? 킬로 줄이기 때문에 비열, 급탕량, 온도 차이. 그래서 3600kg 줄로 변환해서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간온식의 규정이 뭐예요? 개별식 급탕 방법 중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순간온수기 많이 놓죠.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데 순간온수기 놓죠. 국소식 급탕 방법 중에 순간온수기로 하죠. 이것도 이제 지문 넣기가 나왔죠. 순간온수기. 자, 범위가
급탕 범위가 좁은 곳에서 60에서 70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팽창관하고 팽창탱크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바로 벤츄리관을 통해서 오리피스 가스공급을 통해서 점화되기 때문에 뭐가 팽창관이나 탱크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바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수를 바로 벤츄리관을 통해서 점화를 통해서 이제 바로 데우는 거죠. 팽창관하고 팽창관 필요 없죠. 자, 저탕비입니다. 저탕비. 저탕형 탕빙기. 아파트에 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제 저탕기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직접 가열이시고 간접 가열이 있는데, 보통 보면 다량의 온수를 필요하는 곳에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열 온도는 100도씨의 온수를 직접 하죠. 거기는 서머스탯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서머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것도 지문상으로, 지문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물어보고, 지문상으로 많이 나와요. 바이메탈을 이용한 서머스탯. 서머스탯이라는 것은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도의 물을 끓이기 위해서 온도를 세팅을 80도로 해놓으면 이 서머스탯에서 80도까지 계속 물이 올라가 저게 가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110으로는 110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떨어지면 다시 110까지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조절기를 뭘 한다? 서머스탯이라 한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뭘 한다? 서머스탯이라고. 그다음에 저탕형 탕비기는 비등점 100도에 가까운 온수를 하는 것이 저탕형 탕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황 집중식 급탕 방법에는 직접 가열식이 있고요. 보일러를 통해서 직접 가열하는 경우를 직접 가열식이라고 그러고요. 간접 가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수 보일러를 통해서 직접 가열하여 저탕류를 통하여 수정까지 공급하는 것을 소규모에는 직접 가열합니다. 여기는 이제 단점이 있죠. 보일러가요. 지속적인 급수로 인해 스케일이 온도 변화에 예사하다면 스케일이 관 내부에 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단축되고요. 그리고 고압인 보일러가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소규모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죠. 스케일이 발생하지만 수명이 단축되지만 고압은 필요 없죠. 소규모이기 때문에. 온수 보일러에 직접 가열하는 직접 가열식이 있고요. 간접 가열식입니다. 저탕조에는 간접 가열식. 저탕조 내 가열 코일을 설치하여서 이 코일로 증기 또는 온수를 통해서 저탕재 물을 가열하는 방식, 대규모죠. 이제 지역 난방에서 오는 중온수 같은 경우에 여기다 간접으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간접 가열입니다. 직접 보일러가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보일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간접으로도 할수 있죠. 고압 보일러가 이제 불필요하죠, 여기는. 스케일이 거의 없죠. 끌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탕조를 간접으로 하면 여기는 대규모. 간접 가열식에는 대규모에 사용된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과 간접의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자, 간접 가열, 직접 가열 같은 경우 급탕은 난방용으로 쓰고요. 간접은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스케일이 여기는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 크기 때문에 스케일이 많이 크죠. 여기는 거의 없다. 여기는 이제 직접 하기 때문에 고압이고 저압이고, 그러면서 대규모 사용하고, 여기 장점이 많은 거죠, 그죠? 이쪽은 중소규모 사용하고, 가열 코일이 없고, 여기는 있고요. 연료 효율이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하니까 효율이 높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고, 가열 장소는 여기는 온수 보일러고요. 간접 가열은 저탕조. 자, 온수 보일러는 직접 가열을 하고요. 간접 가열은 저탕조에는 간접 가열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난방하고 급탕하는 거, 여기 급탕하고 난방을 하는 거, 여기 난방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광경입니다. 광경. 급탕의 광경은 최소 몇 미리? 20미리로 한다. 다만 수평 주관은 32미리로 하고 반탕과는 그보다 한 치수 낮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급탕 간격은 20mm 하고요. 수평 주관 최소 32mm. 급수 간격은 반탕 간격보다 한 치수 작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구배입니다. 배관의 구배. 순환식이 있고 상향 공급식이 있고 하향 공급식 세 가지 방식으로 있어요.
순환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배는 150분의 1, 200분의 1. 상향 공급도 마찬가지로 펌프를 이용한다. 급탄과는 다 선상향, 나머지는 선하향. 상향만 선상향, 하향은 무조건 선하향. 그 중에 급탄관만 선상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급탄관 중에서 상향 공급만 선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트죠. 배관은 물을 데우게 되면 물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면서 거기에 공급 밸브 뭐예요? 공기가 새죠. 공기가 생기면서 배관 현장 여건에 D자형의 배관이 되어 있는 경우 거기에는 뭐예요? 공기가 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공기 제거를 해줘야 된다. 공기가 있으면 난방 순환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빼기를 해서 온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공기 빼기 밸브라고 합니다. AV라고도 얘기하죠. 자, 신축이음입니다. 신축이음, 신축이음. 자, 신축이요. 배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배관이 늘어나면 그만큼 약한 부위가 어떤 부분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신축이음을 통해서 그걸 잡아주죠. 신축이음 보면, 급탕이나 스팀 배관의 경우에는 온수나 스팀을 공급했다가 중지했을 경우 온도 차이가 심해서 배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신축이 발생했을 때,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축에 따른 변형력을 잡아주는 배관이 필요하지. 그게 뭐다? 신축이음이라는 거죠. 자, 신축이음을 보면 동관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관관보다 열 효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수가 많이 해야 되겠죠. 20m보다 하나 해야 되고 동관 관관은 그거보다 적으니까 늘어난 게 적으니까 30m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동관이 많이 신축이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20m마다, 강간은 30m마다 해줘야 되고요. 신축이음 또 보면, 관은 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온도에 관해 접하는 외기의 변화가 클수록 관의 팽창, 수축이 발생하는데 이를 충분히 흡수하도록 하는 게 신축이음인데 거기에서는 적합하게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따라서 신축약이나 관경이나 이음 부위 등 사용 압력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합한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음은. 자, 종류를 보겠습니다. 신축이음의 종류. 슬리브형이 있고요. 벨로우조형이 있고, 신축 곡관이 있고요. 스위블 조인트가 있고, 볼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슬리브형 볼게요. 슬리브형. 슬리브형. 신축량이 넓고 설치 공간이 적어도 가능합니다. 활동량 패킹이 파손 우려가 있고 AS 유지가 좋은 곳에 설치하고요. 보통 급탕이나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슬리브형. 신축량이 넓고 설치 공간이 적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벨로우조형을 보면 주름관 모양으로 신축 흡수 용이하고요. 보통 벨로우형은 급탕에 주로 사용합니다. 설치 공간이 없고 고압에도 사용할 때는 부적당하죠. 고압에는 신축 고관은 고압 사용한다라고 하면 신축 고관을 선정해야 되겠죠. 고압용으로 나오는 거는 신축 고관이죠. 그리고 스팀 배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파이프를 D자형으로 설치하여 신축 흡수를 할수 있고요.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축 공간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중에 하나죠. 넓은 공간에 설치를 필요하고 천정 수평관은 5개 설치하고요. 이 신축 공간의 특징입니다. 자, 고압에 사용되고 넓은 설치 장소를 필요한 것은 뭐다? 신축 공간이다. 그다음에 신축량이 넓고 설치 공간이 적은데도 사용한다는 건 슬리브형이고요. 주름관 모양으로 신축을 용이하다는 것은 벨로우조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스위블 조인트. 선에 가능한 관의 이음. 밸브가 몇 개? 스위블 조인트 두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나사 회전으로 신축하는 것을 뭐라 한다? 스위블 조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스위블 조인트. 어디에?
방열기 주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누수 염증 많겠죠. 왜냐하면 나사 부위에 회전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신축 오염되면 틀어지고 틀어지다 보면 누수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누수에 염려가 있고요. 방열기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두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나사 회전 부위에 신축을 할수 있다. 뭐가? 스위블 조인트가 그렇습니다. 볼 조인트 보겠습니다. 볼 조인트. 이것도 이제 고온고압에 많이 사용하죠. 볼 조인트. 고온고압 사용이 가능하며 관 끝에 뭐가 들어가요? 볼 부분을 만들어서 이것을 케이싱을 쓴 다음에 그 사이를 가스켓으로 밀봉하죠. 그럼 새지 않는 거죠. 볼 부분이 케이스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음으로써 이 염을 두세 개 사용하면 관절 작용처럼 신축을 하는 거죠. 신축 고관에 비해서, 아까 신축 고관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설치 공간이 작다. 뭘까? 볼 조인트. 볼 조인트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신축 고관이 있고 신축 고관은 어떻게 고압용으로 사용하되 넓은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신축 고관이 들어가고요. 네, 스위블 존트는 두개 이상의 엘보가 사용되지만 방열기 주변에 사용함으로써 누수 염려가 있는 거는 뭐다? 스위블 조인트고요. 볼 조인트는 고온고압에 사용하지만 신축 공간보다 설치 장소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난방 설비에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난방 설비. 주황 집중식에 설치해야 되는 이제 기준이죠. 자, 6층 이상인 공동주택 난방은 주황 집중식 지역 난방을 포함해서 해야 되죠. 다만 개별 난방으로 할수 있죠. 6층 이상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를 주황 집중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건축 지금 거의 다 추세가 개별 난방이죠. 개별 난방, 주황 난방과 개별 난방의 차이가 관리 현장에서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주황 난방은 물론 난방비가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걸 관리하는 관리 기사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 인건비 포함하면 결국은 더 비싸고 또 주황난방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죠. 시설이 배관 환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보수하려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주황난방이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주황난방을 지금 개별난방으로 다 전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황난방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있다 보면 어떤 집은 따뜻하고 어떤 집은 춥고 또 하루 종일 주황 난방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간헐 난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춥죠. 그러다 보면 민원이 왜 보일러 안 틀어주냐라고 하는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황 난방은 지금 선택을 하지 않죠. 거의 다 개별 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알아서 설정하고 써라. 그리고 그만큼 본인들이 돈을 내라.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주황 난방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황 난방에 가신 소장님들 굉장히 어렵죠. 매달 고지서 나갈 때마다 전쟁입니다. 왜 내가 쓰지도 않는 관리비, 난방비 이렇게 나왔느냐? 난 춥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실랑이 되죠. 이게 중요한 주황 난방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대부분 개별 난방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자, 난방 구획을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난방 구획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를 주황 난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죠? 최대 뭐 하게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죠? 뭘 해야 돼요? 난방 구획을 해야 됩니다.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10층을 넘는 건축물은 10층마다 다섯 개 층마다 한 개소를 더한 난방 구획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난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난방 구획을 해야 되죠.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몇 개? 2개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에는 넘을 때마다 5개 층마다 한 개씩 더해줘야 되는 난방 구획을 해야 된다. 몇 개? 2개소와 한 개소가 나왔어요. 5개 층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우리 지문 중에 난방 구획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별 난방입니다. 이거죠. 이제 개별 난방. 얼마나 좋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본인이 뜨거 따뜻하게 입으면 볼 온도 올리면 되고 춥고 싶으면 안 올리면 되고 그렇죠? 자,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의 개별 난방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자, 보일러는 그죠?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해야 돼, 그죠? 거실 외에서 설치해야 돼. 보일러를 설치한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뭐하러 한다? 네와 구조로 벽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출입구를 제외하고 볼러시의 윗부분에는 볼러시의 위에는 면적이 0.5제곱미터에 뭐를 환기창을 설치하고 그 아래는 볼러 윗부분과 아랫부분 각각의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 배기를 항상 열린 상태로 이제 CO가 있기 때문에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거. 다만 전기 보일러는 CO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다라고 하죠. 자, 기본적으로 환기창은 설치해야 되죠. 어디에? 보일러실 맨 위에 0.5제곱미터 환기창을 설치하고, 그리고 파이 10cm 위아래, 그죠? 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린 상태에서, 그 세모스 클린을 하죠. 나중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치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화 구조이면서 0.5제곱미터 환기창 10cm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하고 전기 보일러는 예외다라는 것까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닫혔을 때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당연하죠. 기름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는 기름 장소를 보일러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일반 주택인 경우에 그렇죠. 아파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기름 장소와 기름 탱크죠. 기름 탱크와 보일러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다른 곳에서 설치해서 관을 통해서 아니면 연결선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방화구역을 해야 되죠. 오피스텔은. 그리고 오피스텔은 방화구역을 하면서 각종 방화물도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죠. 여기는 없지만, 보일러 연도는 내화 구조로서 공동 연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 연도 설치하지 않죠. 공동 연도 설치할 때 옛날 용어죠. 내화 구조이면서도 뭐 한다? 공동 연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별 보일러는 다 개별로 하죠. 자, 온수 보일러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온수 보일러 잠깐 쉬겠습니다.